굴을 어떤 방법으로 튀기면 더 맛있을까? 살짝 찐 굴과 그냥 생굴을 따로 튀겨봤어. 찬물에 소금을 넣고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깨끗이 굴을 세척했어. 마트에서 할인할 때 구매했었는데 진짜 통통하고 신선해 보이지? 맛도 굉장히 신선했어. 이제 반은 2분에서 3분 정도 살짝 쪘는데 지금은 딱히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. 살짝 찐 굴과 생굴을 튀김가루에 묻히고 달걀물에 담근 후에 마지막으로 빵가루를 묻혔어. 파릇파릇한 건 생파슬리를 다져 넣은 거야.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넣으면 확실히 색깔이 이뻐. 이제 열이 오른 식용유에 굴을 튀겨주면 끝이야. 왼쪽이 살짝 찐 굴 튀김이고 오른쪽이 생굴 튀김이야. 딱 봐도 크기가 차이가 있지? 평균적으로 봐도 생굴을 튀긴 게 더 크더라고. 반으로 잘라서 비교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지만 생굴로 튀긴 게 좀 더 촉촉했던 것 같아. 이제 굴튀김과 함께 먹을 타르타르 소스. 우린 생파슬리를 사용했지만 건파슬리로 대체 가능하고 오이피클 국물도 넣어주고 피자 주문할 때 왔던 거 사용했어. 근데 요즘은 돈 주고 사야 하는 곳도 많더라고. 다진 양파에 마요네즈하고 레몬즙, 후추를 넣고 섞어주면 끝이야. 간장 소스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설탕에 식초와 간장을 넣고 잘 휘저어가며 녹였어. 그냥 먹어도 굴 비린내가 없었고 진짜 맛있었어. 굴이 신선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. 타르타르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. 해산물이랑 진짜 잘 맞는 소스인 것 같아. 굴튀김에 레몬을 뿌려 먹으면 풍미가 살아나고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었어. 살짝 찐 굴튀김과 생굴튀김은 부피 차이만 눈에 띌 정도이고 맛 차이는 크게 없었어. 근데 워낙 굴 상태가 좋아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달래 오이 무침하고 같이 먹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어.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. 안녕.